안녕하세요. 오늘은 그냥 형에 이어서 진짜 형을 데리고 왔습니다. 진짜 형. 아 그러네. 네. 아 또 와이오 없을 때 또 욕 예. 먹는 걸로 봐서는 독이 든 성배가 아닌가 이게. 아 그렇죠. 와이오의 지분이 너무 큽니다. 그러니까. 저도 인정하는 바입니다. 그래서 내가 지금 촬영을 어제 고민하면서 아 이거 내가 와이오 역할을 해야 되나? 씨발. 자 그래서 일단은 쇼미더머니 9화 세미 파이널 리뷰를 해볼 건데요. 세파 인트로 부분을 한번 보자면 1, 2차 투표로 진행되고 그쵸. 1차는 무대 중에 하고 끝나고 이제 2차 투표를 한 번 더 하는 시스템인데 이제 개코팀의 순서가 2번이었는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. 2번 거기다 본드 칠해놔라. 요즘 펜타닐이다 대마다 많이 한다고 이렇게 얘기들 나오는데 고형님 아니죠? 나본 자부야. 와 이런 됩니다. 와 이런 거에 와이오가 리액션 해준다고 쉽지 않은 그래서, 자리를 맡고 있었구나. 이제 본격적으로 무대를 보자면 둘 다 좋았던 네 무대를 준비를 했죠. 그렇죠. 네 무대를 준비를 했고 4위부터 차례대로 번갈아 가면서 해보겠습니다. 오케이. 4위부터 저의 4위 조광일의 호우주입니다. 저둡니다. 오. 무대 준비 과정에서는 무슨 앱 PPL을 하는데 여태까지 본 모든 PPL 중에 가장 어색했어요. 아 나 그거 안 보고 안 봤어? 스킵했다. 어, 잘했어. 너 이거 알아 이 어플? 뭔데요? 이거 엄청 핫하대 요새. 한번 해봐봐. 대박. 이거 하면은 그 나는 이 PPL을 보고 너무 어색해서 그 앱을 쓰기가 싫었어요. 아, 오히려 독이었다. 어 나와 친구 사이가 이렇게 어색해지는 앱인가? 이 리스크가 보여줘. 어. 무에서 유. 어. 유에서 무였다. 무였다. 유에서 무였다. 그리고 이제 무대를 보면 완전 초반 부분 가사에 처음에 주먹을 확 끌면서 욕도 엄청나게 먹었잖아. 그치 그치. 어. 근데 그럴 때 뭐 기가 죽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좋아해 줄까 고민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해가지고 여론을 바꾸는 데까지 온 거는 진짜 인정해야 되는 부분. 역대 쇼미 나온 사람 중에 가장 드라마틱하게 여론이 바뀐 사람이 아닌가. 어. 비등비등한 사람으로는 스윙스 정도가 있겠죠. 스윙스. 아 맞아 맞아 모든 댓글이 다 욕이었는데 그걸 이제 좋게 바꿨네. 좋게 바꾸긴 했지. 그래서 이제 쇼미나인의 스윙스였다면 쇼미텐의 조광일이 진짜 이미지 바꾸는데 성공을 성공했다. 했다. 근데 이게 진짜 밀고 나가니까 된 거고 그리고 기본 인성이 되게 좋은 것 같아. 사람이 맞아 맞아. 어. 되게 솔직한 사람이란 게 느껴지고 진솔한 사람이다. 요게 딱 보이니까 진솔아. 진솔아. 그리고 이 뒤에 타이포그래피랑 합쳐져서 약간 광고 한 장면 같은 느낌으로 맞아. 진짜 아이디어가 좋았던 것 같아. 안 그래도 타격감이 있는 랩인데 그치. 그 타격감을 더해주는 타이포. 어, 어. 그리고 이제 개코의 첫 훅이 나오는데 떼창 느낌의 랩 훅이죠. 그치 그치. 와 이거지. 끝났다. 어, 옳다. 끝났다 진짜. 일단 비트도 너무 좋았는데 맞아 맞아 거기다가 개코가 그렇게 훅을 해버리니까 거의 완벽했다. 확 살았어. 확 살고 개코가 평소에 몸놀림이 좋기 때문에 댄서들이랑 같이 리듬을 이렇게 타면서 하는데 맞아. 춤추는 거 좋아하는 거 같아. 개코 보면은 춤을 잘 추는 거 같은 느낌이고 그래서 그 부분 멋있었고 벌스 1 끝나고 넉살이 또 나옵니다. 그쵸. 넉살 쓴 거는 되게 잘 어울렸다. 그리고 조광이는 로우톤, 넉살은 하이톤이기 때문에 하이로우의 조화는 언제나 옳기 때문에 그치 거기다가 개코가 딱 중심 잡아주니까 그리고 조광일 벌스 3 비트를 죽이고 래프하는 부분이 딱 끝나고 개코가 핸섭 유도를 하는데요. 해보면 9집인가? 그때만 해도 아 이제 다듀도 슬슬 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너무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. 이미 이번에 개코를 보고 그치 쇼미 10에서 개코는 이미 논해부터 끝났기 때문에
재벌들은 논의 예술을 예술가는 논의 재물을 나 매일 두 같이 다 저울질하는 꿈을 꾸며 빛 위에 올려 폐품을 끝내고 시작했어. 끝내고 시작했는데 또 끝내. 계속 끝내. 계속 끝내. 계속 끝내고 있다. 그리고 이제 아우트로까지 완벽했던 게 다 같이 모여서 헤이 헤이 하는데 그거 어떻게 안 따라하냐. 마스크고 뭐고 다 집어 던지고 싶은데. 그치. 조강일도 정말 잘 해줬지만 확실히 그 개코의 존재감이 엄청 컸다고 나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들고. 그러니까 사실은 4위를 준 이유는 나는 미친 프로듀싱과 훅과 잘하는 넉살까지 합쳐져서 조강일을 진짜 막 그치. 이렇게 올려줬다. 내가 조강일 랩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. 보통 조강일 랩하는 걸 보면 조마조마하다라는 얘기를 하잖아. 나도 그랬거든? 근데 보면서 아 내가 왜 조마조마했는지 알겠는 거야. 이번에 보니까 빠른 거를 하느라 랩이 틀릴까봐 조마조마한 게 아니라 구릴 듯 구릴 듯 안 구리게 그 계속 이렇게 가는 것 때문에 구릴 것 같아서 조마조마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. 오히려 다른 조마조마함. 약간 아웃사이 조강일. 그렇게 되는 거야 계속.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올드하거나 구리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그거를 스스로 보완하는 법을 알게 되기까지의 엄청난 노력을 한 것 같다. 그래서 그게 설득력이 있다. 내 스타일이 아니어도 충분히. 맞아. 쇼미 1화에서 난 되게 마음에 들었던 인터뷰가 하나 있는데 뭐 일단 저를 싫어하시는 분들, 제 음악을 그리고 제가 마음에 안 드신 분들 이거를 가지고 와서 제가 반영을 해서 랩을 했을 때 설득을 너가 당하게끔 만들고 싶다는 있어요. 라고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1화 때 한 말을 10화까지 실천한 거잖아. 이거는 진짜 대단하다. 거의 200% 성공했다. 그 스타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까지도 설득을 시켜버립니다.